씨를 쳐다보더니 눈이 마주친 거. 너무 무서운 민주 씨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달려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대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 성진 씨에게는 사귄 지 2년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여자친구인 민주 씨가 대학 졸업과 함께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잘 됐네. 그래서 이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 둘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뭐야? 여자친구 민주 씨의 소리에 성진 씨가 잠에서 깨어나요. 옆을 보니까 민주 씨는 눈을 이렇게 까 뒤집은 채로 몸을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성진 씨는 놀래서 민주야 왜 그래? 일어나봐 민주야! 그제서야 민주 씨는 눈을 확 뜨고 잠에서 깨어난 거죠. 민주 씨 얘기에 의하면 민주 씨 꿈에 항상 같은 여자가 나와서 벽에 붙어서는 민주 씨를 쳐다보고 있구나. 민주 씨 목을 끈질기게 쫄르면서 엄청 괴롭히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민주 씨가 본가에 내려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진 씨가 그날 처음으로 혼자 이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성진 씨가 잠에서 살짝 깬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온몸을 확 휘감돌아요. 그리고는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창문에서 이 소리가 나네. 4층인데. 근데 그 순간 이 창문 앞을 비닐봉지나 새라고 하기에는 그림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진 씨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다.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성진 씨 발목을 확 잡은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위. 아, 나 지금 가위 눌렸구나. 가위다.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 가위가 얼마나 세게 눌렸는지 다음날 민주 씨가 올 때까지 풀리지가 않았대요. 민주 씨가 깨워줘서 그제야 가위가 풀린 거예요. 그날도 이 두 분이 그 집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성진 씨가 들었던 그 소리 똑똑똑 이 소리가 또 들리더니 이번엔 이 두드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성진 씨가 그쪽을 딱 보니까 창문에 어떤 여자 얼굴이 보이더래요. 누가? 눈만. 너무 무섭잖아. 성진 씨는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점점 하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는구나. 무서워. 웃는 거야. 너무 싫어. 이 창틀을 더듬으면서 기어 들어오더래요. 무서운데.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렇게 벽에 붙어서 눈만 떼굴떼굴 굴리더니 성진 씨 옆에 자고 있었던 민주 씨를 발견했잖아요. 그 민주 씨한테 민주 일어나 봐. 민주 씨. 민주 씨 배 위에 올라앉더니 두 손으로 막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야 일어나 봐. 성진 씨가 그걸 보고 너무 무서운데 나오라고 막 끌어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성진 씨를 무표정으로 보면서 눈이 마주친 거야. 그 순간 성진 씨가 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꿈이야. 이 여자친구 민주 씨도 동시에 뭐야? 하면서 일어난 거야. 동시에? 그래서 민주 씨가 성진 씨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오빠 고마워. 나 살려줘서 고마워. 꿈이 아니네. 꿈이 아니야 이거는. 민주 씨가 꿈속에서 목이 졸렸대요. 근데 성진 씨가 자기를 구해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꿈을 꾼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 이 집에서 못 있겠다.
여기 이제 내놓자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이제 성진 씨랑 민주 씨가 주말 데이트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근데 민주 씨가 연락이 안 돼. 올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민주 씨 집을 찾아간 거죠. 가봐야죠. 민주 씨가 침대 위에 죽은 사람처럼 쳐져서 그래, 민주야. 어. 민주야 괜찮아? 누워 있는 거야. 정신 차려봐, 민주야. 놀래서 성진 씨가 그래, 민주야 왜 그래? 일어나봐 일어나봐 민주야 일어나봐. 저기 여자가 손을 막 떨면서 민주 씨가 가리킨 곳은 민주 씨 침대 맞은편에 있는 빈 벽이었대요. 그리고는 민주 씨가 전날 밤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왠지 창문 쪽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민주 씨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네 하고 침대로 딱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건너편 건물에 뭐가 얼핏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거미처럼 이렇게 붙어서는 그 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움직이던 그 여자가 딱 멈춰서서는 민주 씨를 쳐다보더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무 무서운 민주 씨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달려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대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 내가 창문을 잠갔나? 창문을 잠궈야겠다 생각하고 재빨리 일어나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 그 순간 창문에는 이미 그 여자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미쳤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창문으로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천천히 벽을 기어서 움직이는데 이 여자가 멈춰선 곳은 바로 민주 씨 맞은편에 있는 벽. 벽에 스르르 하고 내려와 민주 씨를 마주 서더래요. 근데 그때 이 여자한테서 뭔가 똑똑똑 하는 거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물이 아니라 피. 이 피가 바닥에 흥건히 보이다 못해서 피바다가 되는 광경을 민주 씨는 덜덜덜덜덜 떨면서 쳐다보고 있고 이 여자는 민주 씨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여자가 서 있는 뒷벽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벽면? 이 벽에 빨간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글씨는 죽어. 민주 씨는 그걸 보고 기절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두 사람은 그대로 짐을 대충 챙겨서 나와버린 거죠. 나가야지. 나가야지. 근데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그 벽면 있죠? 그쪽이 빗물이 샌 것처럼 벽지가 축축하게 오. 울어 있었던 거예요.